You can see it when you look out your window, when you go to church, when you pay your tax.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What truth?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아니 저기요, 아직도 바이오 의약품을 몰라요? 바이오 의약품이란 생체의 물질로 만든 약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은 크게 항체 치료제, 백신, 세포 치료제가 있는데요. 항체 치료제는 몸에 항체를 놓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를 잡아버리는 거죠. 백신은 몸에 항원을 넣어서 몸이 자체적으로 항체를 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기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세포치료제는 몸에 건강한 세포를 넣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재생할 때 많이 쓰이겠죠? 그렇다면 화학의약품과 이런 바이오의약품은 뭐가 다른 걸까요? 화학의약품은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약들이에요. 단점으로는 체내에서 독성을 띨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성이 생겨서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약은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돕니다. 이때 정상세포한테도 공격을 합니다.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바로 부작용입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때 나타난 구원자,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독성이 없고 세포에 전달이 잘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바이오 의약품의 무기입니다. 약에 항체를 붙이면 질병이 있는 조직에게만 가요. 딱 한 놈만 노리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덕분에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면역 억제제가 21%, 당뇨병 치료제가 18%, 항암제가 14%, 백신이 7%, 나머지 기타가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의 유셉트,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생산되고 있어요. 녹십자에서는 글라지아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삼페넷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질병이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바이오 의학 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꿈나무 기자단 오기 이수연 강은교였습니다.